자, 여기는 ly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during이 아니라 while이지. 그 다음에 filling이 아니라 fill. 아가 아니라 is. 그 다음에 yourself. 해브가 아니라 해빙. 자, 여기 보면 이제 commit to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죠. 뭐뭐에 전념하다. 이거 할때이 to가 전치사 to야. 그래서 보통은 수거로 commit to ing 뭐뭐 하는 거에 전념하다 이렇게 외우거든. to 부정사 to가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너 자신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너가 커피를 마시는 거잖아, 그지? You are only getting a cup of coffee to keep yourself alert. 너 자신을 깨어있게. 같은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제기대명사가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여기는 동명사 주어지? 자, 예정되지 않은 휴식을 가지는 것.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make 동사 사역이잖아. 사역 오형식 목적어 목적격보 사역 동사니까 목적격보에 동사 원형 오는 거지. V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예정된 휴식이 자 너를 유지한다. 하여튼 동사가 있어 선로에. 그러니까 이탈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너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게끔 한다.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접속사가 들어갈 차례지. During은 전치사니까, 전치사는 전명구로 가야 돼. 전치사 명사. 동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carelessly. 이거는 암기해야 돼. take. 원래는 take seriously인데, 이렇게 써볼까? 심각하게 여기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carelessly가 오면서 부주의하게 받아들이다. 이제 수동이니까 부주의하게 받아들여지다. 그래서 이건 좀 암기해야 돼. 어? take 동사가 오형식 아닌가요? 이렇게 막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요런 표현을 쓸 때는 이게 또 부사를 써요. ly를. 그러니까 좀 암기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여기는.